특정 영화가 아닌 여러 애니메이션 곡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귀에 익은 노래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첫 곡으로 어떤 노래를 듣고 올까요? 모두들 들어보시고 어떤 영화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어때요?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죠? 어떤 영화 속 노래인지 예상하셨나요? 바로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입니다. 디즈니 영화 OST를 모아둔 앨범 중 타이틀곡도 바로 이 곡이라고 하네요. 아, 참 제가 곡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군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입니다. 아마 디즈니 곡 중 최고의 듀엣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화 소개보다 노래 위주로 진행해 볼까 해요. 애니메이션 주제가 마지막이다 보니 정연 PD가 너무 좋은 곡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우리와 함께 컸던 영화입니다. 전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은데요.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 어렸을 적이 생각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같이 동심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노래만 듣고도 무슨 영화인지 알 것 같나요? 바로 영화 토이스토리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모두 장난감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동심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제 방의 모든 인형이랑 장난감이 다 살아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괜히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저의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네요. 영화 속에서 카우보이 인형인 우디와 액션 인형 버즈의 목숨 건 모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들이 영화 속에서 외칩니다.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그럼 다음 노래 듣고 올까요?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Inner Kingdom 애니메이션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곡이었죠. 바로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의 OST Under the Sea였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에서 아카데미 주제곡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곡이 나올 때 흥이 나는 도입부와 함께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춤을 추며 인어공주 특유의 밝고 활발한 분위기를 더하죠. 이 곡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플룻, 바이올린, 피아노 등으로 커버하기도 했습니다. 악기에 톡톡 튀는 소리와 어울리거든요. 자, 그럼 또 다음 곡 듣고 올까요? 영화 소개보다는 오늘 애니메이션의 여러 곡들을 많이 들려주고 싶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제 목소리보다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들 음악을 듣는 걸 더 좋아하신 건 아니겠죠? 듣고 올게요. 영화 라이온 킹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See what's happening. What? And they don't have a clue. Who? They'll fall in love, and here's the bottom line. Our trio's down to two. Oh.
The sweet caress of twilight. There's magic everywhere. And with all this romantic atmosphere. 여러분 오늘 많은 곡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어렸을 적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에 홀딱 빠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전 요즘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살기 바빴습니다. 여유를 찾을 수도 없었고 정말 주어진 것들을 그저 끝내기에 몰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찾고 노래를 듣는데 정말 제 할 일을 다 제쳐두고 영화와 음악에 푹 빠져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느낀 감정을 너무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곡들을 길게 들려줬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들으며 동심에 빠져 친구들과 어렸을 적 서로 본 만화 영화 얘기도 나눠보고 기억나는 장면을 더듬더듬 말하며 웃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오늘 인사드리고 꼭 다들 오늘 방송 만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곡으로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주제곡 Beyond the Sea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작과 송출의 천정연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선영이었습니다.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 is standing